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동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발견하고 발명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간 거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시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못 찾겠다, 꾀꼬리 어디 숨었니? 라는 말이 아니라 아담아,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거기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옆자리,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바로 아담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탑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사사기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 그리고 구약과 신약 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이렇게 잃어버렸던 것, 자기 자리를 떠났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하나님의 딸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바로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인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선교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교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것들의 총합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반대편 먼 오지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교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도 선교사다. 나도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가 잃어버린 자리가 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나의 삶과 시간과 노력을 드린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선교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이야기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후에 그들이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후에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 한 잔 떠놓고 잔치 벌일 수 있나요? 잔치를 벌이려면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마실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았을 때 그 잔치를 벌이려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물 한 잔씩 주면서 잔치 벌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일 것, 마실 것을 준비한다면 잃어버렸다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더 많은 액수의 돈과 재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양 한 마리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그 버린 잔치가 양 한 마리 가지고 될까요? 많은 양을 잡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았을 때 버린 잔치가 동전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굉장히 보잘것없이 봅니다. 세상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높여주고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큰 잔치를 벌이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우주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생명이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별 볼 일 없겠다고 별 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어느 한 사람 마음을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것은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 유산은 언제 받을 수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요구했을까요? 아마 저는 생각하기로는 아마 수도 없이 아버지를 조르고 또 조르고 또 졸랐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재산 주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할지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버지도 다 알아셨겠죠. 이거 주면 다 말아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마음을 품고 결국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꼭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얘한테 이거 주었다가는 이거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마음들이 드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쁨인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기쁨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 받을 때 아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버지가 그 재산 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처럼 기뻤을까요? 아니요,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재산 챙겨서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가지고 아들이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져간 재산 가지고 아들이 잘 될 리가 없지.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된 그 순간에 비로소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돈 있을 때, 허랑방탕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는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이렇게 그때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완전 거지가 된 그 순간에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존재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 그때마다 주님의 존재가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기억난다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7절부터 읽었습니다. 사실은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앞부분은 빼고 17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그는 그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늘 사용하고 있는 스페인어 성경에는 동일하게 volviendo en sí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20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날마다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 아버지는 날마다 동네 입구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그 아버지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놈의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몽둥이를 똑 부러뜨릴 거야. 분노와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살아만 돌아오기를, 건강하게만 돌아오기를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아들에게까지 닿아서 그 아들이 그 순간 스스로 돌이켜 그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중보의 기도로 아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죄된 우리가 스스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품앗이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영적인 품앗이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이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네 입구에서 날마다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야, 저 아버지 참 대단하다. 저렇게 날마다 동네 입구에 나와서 저 아들을 기다리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이 뜨겁거나 날이 춥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그 큰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큰형은 자기 동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큰형은 자기 동생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 큰형은 자기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네 사람 어떤 사람을 시켜서 당신 가가지고 내 동생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서 좀 알아봐 라고 정보원을 보냈을까요? 29절에 보면 이 큰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보원을 보내려면 그냥 보낼 수 있나요? 뭐라도 줘야 정보원들이 가서 뭘 알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드라마 대사가 있죠? 비밀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오시는 예, 드라마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즉 비밀을 알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큰형은 비용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보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서 안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지 않아도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 안에 온 동네 안에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큰형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저 아버지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참 위대하다, 사랑이 넘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아이고, 저분 참 딱하다, 딱해. 아니, 그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들한테 유산 다 줘가지고 그 아들이 글쎄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됐대.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저렇게 동네 나와서 좀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그 아버지의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동네 입구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동네 입구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죠. 아니, 사람들 안 보는 데서 기다리면 되죠. 집안에서 숨어가지고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비난거리는 거 안 들어도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것을 다 감당하고 그 동네 입구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왜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동네 입구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죄는 아들이 지었는데 수모는 아버지가 당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기쁨의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슬픔의 존재이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적어도 나오신 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갈망함을 품고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이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온 그 아들을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하죠? 이놈의 자식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하고 네가 그렇게 내 재산 다 말아먹었어 하고 그 아들을 회초리를 때렸나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환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세상 나가서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능력이 많아지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다시 자기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해지는지, 얼마나 유능해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선 아들의 모습으로, 바로 선 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자 그 아들에게 옷을 빕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신기웁니다. 여러분, 옷은 그 당시 신분을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내어 버리고 주님께로 뛰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면 나는 더 이상 거지로 살지 않고 다시 거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의 옷을 벗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지로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면 내가 더 이상 거지로 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가 만약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그 옷을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한 손으로 잡고 뒤에다 이렇게 질질 끌면서 주님께로 갔겠지요. 아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아이, 못 고쳐주시면 다시 거지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옷을 던져버립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여러분, 가락지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악세사리의 반지의 역할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대 중동에서는 가락지가 반지의 역할을, 도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문서에다 도장을 딱 찍는데 반지로 찍습니다. 즉 가락지는 그의 권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기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은,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주인만 신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한 것은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종으로, 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웁니다.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죽진 않았잖아요, 그죠? 아이, 거지가 되어서 완전히 거지꼴로 오긴 했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절,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에서 단절된 것은 곧 사망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모습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딱 자르는 순간 단 1mm만 떨어져 있으면 보기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나뭇가지는 말라서 죽어버린 그 아주 조그만한 단절이 결국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떠나있던 그것이 마치 그 아들이 죽은 것과 같았다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들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들 마음이 세상에 나가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 실상은 죽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단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주님 우리를 잊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절되어 있어도 죽었어도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 큰아들과 그 아버지가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큰아들은 지금 화가 무척 나 있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큰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큰아들이 그 종으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였다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화가 팍 터져버렸습니다. 아이, 그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자기 동생이 돌아오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동안 그 동생 기다리면서 그 당했던 수모와 무시와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났을 테니까 그 아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처벌했을 거라고 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그 큰아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동생 돌아오면 화가 잔뜩 나서 그 동생을 매질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아버지가 책망하고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환대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화가 팍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큰 용서, 말할 수 없는 용서, 도무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용서를 이미 한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나쁜 놈이네, 정말 못된 인간이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네 하는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럽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는 믿음이 없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한번 용서받았다는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죄인 가운데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저렇게 조건 없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비교합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적어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저 사람에게 그렇게 조건 없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라는 이 큰아들의 마음이 시시로 때때로, 때로는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볼 때마다 절망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러지요? 나 역시 저렇게 용서받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저렇게 용서받은 그 죄인이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나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저보다 낫다라고, 나는 저보다는 의인이라고 믿는 나의 교만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아버지의 조건 없는 용서에 분노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가운데 이런 큰아들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없습니까? 우리들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 역시 용서받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이 교만함을 꺾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큰아들이 화를 내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아버지가 잔치 버리고 뭐 하실 때? 살찐 송아지 잡았을 때 화냅니다. 왜 살찐 송아지 잡았을 때 화를 냈을까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주세요 라고 재산 받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저런 배은망덕한 놈, 저런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큰아들도 같이 손가락질했어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라고 막 손가락질했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어? 그럼 나머지는 뭐야? 아버지 남은 거는? 내 거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두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둘째 아들이 가져갔으면 나머지 건 누구 거예요? 내 거. 살찐 송아지 누구 거? 내 거. 아버지가 내 상의도 없이 내 송아지 잡았네?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내 송아지 왜 잡았어요?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안 하고.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아들을 손가락질했지만 실상은 자기도 그 동생처럼 아버지 재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비록 아버지랑 함께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집에 있지만 집 나간 아들이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그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것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종이 자기 돌아온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리고 32절에 아버지도 그 큰아들한테 이 둘째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0절에 보면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엔 이 아들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고 우리 제가 읽은 스페인어 성경에도 hijo tuyo,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돌아온 둘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큰 형은 자기 동생을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저렇게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용납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였는지 그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렇게 날마다 동네 입구에 나가서 그 배은망덕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큰아들을 많이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을까? 큰아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큰아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헤아리며 그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빗나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일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으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과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 순간순간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 세파의 흐름대로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영적인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돌아보니까 저는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바쁘게 사셨겠지만 2023년 저도 파라과이에서 참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예배당을 18곳을 세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한 곳을 세웠고 그리고 원주민 마을에 집들을 세웠고 그리고 어린이 급식소를 한 군데 더 세웠고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를 한 군데 더 세웠고 신학생 100명을 수업을 다 진행시켰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어요. 이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오는 날 아침 새벽에 짐 싸서 그렇게 겨우겨우 비행기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분주하게 살았어도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마음자리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이 걸음걸음을 주님께 묻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저도 때때로 잊어버려서 때때로 제멋대로 걸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돌아오고 또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빗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칠같이 어두운 밤바다라 할지라도 등대가 저 멀리 있으면 그 등대를 보고 배는 그 기준점을 맞춰서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세상이 아무리 죄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서 거룩한 빛을 비추신다면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빛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맞추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2024년 이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보를 보면서 참 놀라운 걸 봤어요. 주보에 여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정말 분주하고 바쁘고 좋고 기쁘고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질지 저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점 대신 영적 등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2024년 한 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했던 그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뜻에 전적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올해 2024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네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매 순간 바로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2024년 영적 등대이신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며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매 순간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더 깊은 기도의 자리인 단상기도로 우리 성도님들 초청합니다. 또한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 아래에서 안내에 따라 안수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더 깊은 주의 임재로 들어가는 특별한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첫째 아들과도 같은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의 사랑을 받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것조차, 아니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운, 참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사랑 없는, 아버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역사를 허락하사 우리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